제천 화재 참사는 당시 불법 증축으로 목욕탕에 비상구가 막혀 있었고 불법 주차된 차들은 1초가 급한 소방 차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사를 계기로 바뀔 것 같았던 안전의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헤맸던 흔적들. 비상구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와 배연창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차는 주정차된 차량들에 가로막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충북 소방본부가 관내 화재 취약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건축물 중대 위반 사항만 560여 건에 달합니다. 옥상에 불법 증축된 건물과 가로막힌 비상구, 참사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피용 계단에는 인화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불법 건축, 불법 증축, 그다음에 방화구의 훼손이 대부분이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1년이 지난 참사 현장은 건물에 철제 펜스만 설치됐을 뿐 도로 양옆으로는 여전히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방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워 보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참사 1년, 큰 희생을 치르며 노출된 많은 문제점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